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오늘은 엔젤이 바로 빠밤 물약을 달성했습니다. 예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한국 랭킹 6등 물약 물약 물약. 자, 그리고 세계 랭킹 171위 달성했습니다. 와우, 굉장히 좋은데요. 자, 오늘의 알려드릴 덱은 바로 호그라이더로 무덤 공략하는 법. 사실 물약 가는 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기가 막힌 경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Let's go! 무덤 죽이러 가자! Let's go 호그라이더!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하루마,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랭커 중에 랭커. 그냥 뭐 좀 높이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아는 분입니다. 자, 바로 토네이도. 역시 뭐 호그라이더는 토네이도로 막는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호그라이더를 계속 쓸까요? 토네이도가 너프를 먹고 호그라이더가 버프를 받아서?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냥 세요. 호그가 셉니다. 엔젤도 호그충이다. 호그가 세니까 계속 쓰는 거죠. 여러분들 호그로 꼭 꿀꿀 빠시기 바랍니다. 상대 덱은 그리고 게다가 볼러까지 있는 덱이라서 제가 덱 상성성 밀리지만 지금은 몰라요. 일단 굉장히 신기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기사 강력크 좋습니다. 번개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뭐 좋다 이거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고블린 같이 들어가요. 이거 토네이도 때문에 그런 건데? 게이든 여기서 하루만가 실수를? 신기한데? 이때는 제가 좀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하루마 선수가 실수하는 선수가 아닌데, 뭐 사람은 다 실수하니까요. 그래도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의식을 해서 그런 건데 고블린 때문에 안 끌리는 거 의식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볼로 반대쪽으로 바로 찔러줘야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찔러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대는 통나무가 없어요. 그 점을 계속 이용해서 고블린으로 괴롭혀줘야 됩니다. 자, 머스크병 프리딜 개꿀. 아, 262. 저 왼쪽에 파이어볼 333이기 때문에 한 방이라서 일단 괜찮습니다. 자, 일단 기사로 딱 막아줘야죠. 기사로 막아주면서 버블. 자, 상대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느낌. 자, 베이비 드래곤의 카운터는 뭐다? 머스크병이다. 자, 머스크병으로 먼저 때려주고요. 바로 호그라이더 찔러주기. 아, 요거는 역시 랭커답게. 이게 아닌데. 예,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자, 얘도 뚫었고. 방금 상황은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 번개 최대한 안 맞게 했고 토네이도까지 빠졌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호그라이더 어그로 어그로 뒤쪽으로 빠지고 고블린으로 때리기. 바로 요런 스킬, 고블린 칼 질럿이에요, 질럿. 자, 뒤에서 다시 번개각 안 주고 최대한 타워하고 번개 같이 안 맞으면 돼요. 그 각만 안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호그라이더 어그로 토네이도로 끌어줘야죠, 끌어줘야죠. 그렇죠. 아하, 짜핫 짜핫. 자, 이거 조금 위험했어요. 베이비 드래곤이 역시 그래도 강력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 승리. 예, 호그 짱.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죠. 자, 일단 고블린하고 같이. 생각보다 은근히 통나무가 안 나와요. 은근히 이상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미니 페카. 보통 이제 미니 페카가 있으면은 호빙, 만약에 호그라이더가 같이 나오면 호빙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니 페카는 이제 빈결과 좀 잘 어울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 들어옵니다. 자, 최대한 막아주고요. 지금 손해를 많이 봤죠? 여기서 엘릭스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상대 프린세스. 호빙은 사실 엘릭스 손해를 보면 안 되는 덱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빈결 한 방으로 게임이 완전히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파이어볼을 제가 못 쓴 거예요. 제가 엘릭서상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이어볼이 바로 못 나간 거고, 머스크병으로 최대한 막습니다. 자, 상대도 고블린. 자, 일단 토네이도. 와우, 그래도 좀 타이밍 그나마 괜찮았어요. 오우. 그리고 상대 호그 10렙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겁니다. 마치
킹타워 12 얼마 전에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정말 힘들었는데 와 진짜 저 킹타워 12 때 뭐 다 13이어도 그냥 열심히 와 열심히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서 짠하긴 하네요. 얼음정령 지금 날리게 되죠. 기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쪽 바로 찔러버리기 좋습니다. 아 그래도 미리페카 여기도 고부 칼블린 굵직 어라이프 어라이얼 예 굉장히 좋죠. 상대방이 막을 때 정말 힘듭니다. 아 상대방 본인이 이기고 있었는데 그 빈결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됐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머스킷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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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1분 타이밍이 때문에 이제 사이클 돌려서 호그라이더 바로 찌르면 됩니다. 자 렛츠고 호그라이더. 자 일단 파이어볼 먼저 쓰고 어 뭐지 빈결 무대. 자 호그 찔러야죠. 아 근데 좀 늦었어.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냥 호그 먼저 찌르고 나중에 파이어볼 쓰는 게 어땠을까 했는데 뭐 어쨌든 네 상대 토네이도 좋습니다. 그렇게 환에 맞자 할 거 없다. 자 갑니다.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자 빈결 빠진 거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된다면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빈결을 수비로 쓰면 공격을 못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얘기죠. 자 얼정얼정으로 막아주고 어? 아 레벨이 딸려서 아 이건 근데 사실 레벨빨이 좀 있네요. 이번 판은 게임할 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상대가 막 레벨이 좀 낮네. 그건 진짜 잘하는 거다 근데. 자 일단 파이어볼 돌려가지고 순환해서 파이어볼 두 번 돌리면 이제 게임 끝납니다. 상대 666이기 때문에 파이어볼 두 방이 그 생각하면서 게임하면 되죠 이제. 자, 사이클 돌려서 파이어볼 두 방이면 된다. 호그라이더 찔러주면서 어그로 끈다. 자 토네이도로 일단은 저 가져오고 자 머스크병까지 수비 완벽크 좋았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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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라이더. 자 여기서 이제 파이어볼 대기하고 있고요. 파이어볼 빵. 자 이제 돌려가지고 한 번만 더 쓰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상대가 수비로 방어. 오케이 토네이도 한 번 더 슉 끌어주고 자 패스나 한 다음에 파이어볼 한 방? 게임 끝. 자 미니페카가 오네요. 파이어볼 날려주면서 두 번째 승리. 예스. 자 마지막 경기 5500으로 갈 수 있는 문턱입니다. 자 바로 호그라이더 찔러보고요. 상대는 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죠? 자 토네이도 뭐 토네이도야 뭐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오 자 베이비 드래곤을 봤을 때 뭐 라바나 골렘 정도로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아니면 볼베모긴 한데 뭐 여러 개가 있죠. 와 자 일단 무덤 이러면 이제 볼베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항상 무덤을 처리할 때는 뒤쪽에 고블린으로 때려놓고 앞쪽에 어그로를 끌어준다. 요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패가 좀 꼬였기 때문에 방어하는데 조금 엘릭서를 많이 낭비가 됐고요. 자 이거 일단은 어쨌든 알고도 들어가야 돼요. 일단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골로 제발 두 대만. 아 한 대만 한 대 오케이 한 대 더 한 대 더. 아 이게 호그로 찌를 때 두 대는 쳐야 되거든요. 한 대는 안 되거든요. 볼로가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아쉽고 자 이거 앞쪽에 고블린 감싸기. 아 이거 조금 잘못했죠. 아, 상대방 저렇게 정신없게 했었어? 어우 난리 났네요. 상대방 뭐 컨트롤이 화려한데? 자 기사 이런 무덤 들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딱 보이잖아요. 자 일단은 토네이도로 막아줘야 됩니다. 토네이도를 한쪽으로 끌어주세요. 제발 끌어주고 그대 최대한 막아줘야 되고 머스킷 좋습니다. 최대한 방어 방어 나쁘지 않고 방어 좋습니다. 제발 오케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겨우겨우 잘 막아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볼로 때문에 호그라이더 단독으로 못 들어가요. 기사하고 같이 들어가던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대기하면서 눈치밥을 보다가 볼러가 반대쪽으로 나왔을 때 반대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볼러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어쩔 수 없어요. 오른쪽에 들어가면 볼러한테 죽기 때문에. 자 저기 파이어볼 써야죠. 어허 아 그래도 이거 아 조금 더 데미지 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고 이러면 다시 무덤 막아야 됩니다. 머스크병 배치해야 되고 자 기사도 배치해야 되고 자 일단은 대기하면서 일단
일단 감전으로 좀 기다렸다가 한번 막죠. 오케이. 그다음 고블린 독 없는 쪽에다가 천천히 갑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진 나쁘지 않아. 죽지 않았어 아직. 자 볼로 보면서 가야 돼. 볼로. 그렇지 그렇지. 반대쪽 나이스. 이거죠 바로 예측. 나이스. 오 토네이도 실수. 상대 지금 당황했죠. 오케이 한 번 더. 아 까비. 자 이제 오른쪽만 잘 막으면 돼요. 오른쪽만 잘 막아봅시다. 자 머스크병도 하고요. 고블린 딱 대기하고 토네이도도 막을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자 고블린에다가 감전 최대한 막어. 그렇지. 힘내라 고블린. 베리 굿 베리 굿. 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볼러가 나와도 왼쪽을 노리긴 노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젠 어쩔 수 없다. 가자. 자 파이어볼 예측. 아 일렉트로 마우스 안 나왔고 그냥 토네이도. 제가 예측을 한 대. 자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무덤이 들어옵니다. 그분이 들어온다. 그분이 들어온다. 어이구 나 죽어요. 오 108. 오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진짜 정말 마지막 진짜. 오케이 자 토네이도 끌어주고 좋습니다. 제발요. 자 일단은 오른쪽 맞고요. 아, 자 파이어볼 한 번 더. 예스 포그로 이겨버리기. 무덤 넌 안돼.